안녕하세요. 저는 세라입니다. 저는 세븐먼트 호승입니다. 저는 희재입니다. 안녕. 오시겠습니다. 여자들만의 놀림? 여자들만의 놀림? 뭐 있지? 예시가 있나요 혹시? 호승 씨가 한 번. 아 진짜 쉽지 않네. 여자들만의 놀림. 지금 우리 눈빛 잘 말해라. 여자 친구들의 남사친. 남사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여자분들은 다른 논리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만났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 친구지만 여자분들은 뭐 어디서 만난 친구, 뭐 비즈니스 친구, 뭐 중학교 친구 이렇게 다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우리랑 방식들이 되게 클래시파이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분류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친구라고 하면 어떤 친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질투가 나니까 그치. 그걸 설명해줬으면 하는 여자들의 마음이랄까? 맞지 맞지. 맞지 맞지? 하이파이브. 아! 맞아. 자, 가기만 해! 오케이! 바이! 가기만 해!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마! 우리 애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니, leave me alone 한다고 진짜 leave me alone을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답변 알려주셨잖아요. 고기! 좋아! 좋아요! 고기! 이게 답이야. 간호! 근데 이것도 있어. 아, 나 오늘 몸 안 좋아. 아파. 이러면. 어, 그래. 그럼 집 가서 쉬어. 이것도 기분 나빠. 맞아. 집 가서 쉬어. 쉬는데도 모자랄 판에 집 가서 쉬어! 잡지 마. 그렇게 잡지 말라고. 내 새끼들 그렇게 잡지 마.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어, 뭐 같이 있으면서 뭐 내가 뭐 죽 사줄까? 어, 아니면 약 사줄까?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봐줘. 어디 아파? 그렇지. 약 사줄까? 어, 괜찮아? 그래. 그래서 뭐 이렇게 쭈그려주기나 뭐 이 관심의 표현이지. 난 안 그래요. 나 안 그래요. 나 전복주사가. 전복주사가. 합격. 합격. 야 이건 진짜 이해한 맛 진짜.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이런 거 있어. 어? 왜 답장 안 와? 왜 답장 안 해? 하고 또 막상 오면은 바로 답장하면은 좀 그럴까 봐 기다리는 거야. 맞아. 약간 어? 이그노를 해야지. 일시패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 왜 답장 안 오지? 하고 또 오면은 조금 기다려. 어! 맞아 맞아. 약간 보내고 안 왔을 때 지금 뭐 하는데 내가 직전이야? 맞아 맞아. 찐이야 찐이야. 찐이었어. 빨리빨리 답장해야지. 답장 하나 하는 게 어려운데 왔어. 나도 보여줄 거야. 어. 너도 한번 기다려봐. 잠깐 이거 알지? 자, 남자들 정리되겠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밑단이라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단순해요. 그냥 못 본 거예요. 그냥 못 본 거야. 아니, 남자들도 있어. 대다수는 못 봐서 그런 거 봤으니까 이제 답변을 해주는 거지 막 그걸 막 여자분들처럼 밀당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처럼? 여자분들처럼? 여자분들처럼! 여자가요? 아, 이런 여자분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오히려 이러지 않아요? 꿈속에서 너가 아니 오빠가 나하고 싸웠었어. 맞아. 나 기분 나빠. 어 맞아. 아니 하진 않아. 나 버리고 바람 폈잖아. 어, 그 내가 언제서 꿈에서. 근데 여자 괜히 화나 그지. 전화 해가지고 오빠 꿈에서 나 조금 바람 폈어. 어, 맞아. 이 남자가 무슨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런다고. 꿈속이잖아. 꿈속은 반대래. 그래서 짜증 난단 말이야.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먹으러 가자. 아 이거 진짜 맞다. 우리 어떻게 얘기했던 게 있잖아. 이거 진짜 맞다. 근데 맞는 거 같아. 뭐 여자들 다 나쁜 사람만 안 맞대. 쟤 다 나쁜 사람이야 그냥. 그냥 자기네가 자기 만난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이야. 원래 헤어지면 X가 되는 순간 똥차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쓰레기 더미 보고 어? 내 전 남자친구도 있나요? 아, 저 자세 진짜 씨씨씨 진짜 많이 한 자세거든요. 평상시에도? 저요 이거요? 약간 그 약간 상황극 할 때 순간 자기 상황이 돌아와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씨씨가 아, 이 자세 저 자세? 그렇구나. 어 셋이서 엄청 많이 하고 약간 이런 거지. 나한테 화났어? 물어보기 전에 좀 알지 그래? 어?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 그치? 어, 그거 맞아. 맞잖아. 그걸 왜 물어봐? 왜 물어봐? 네가 했으니까 온 거지. 그리고 화나서 물어보는 거 보면 한 번 알아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 아니야? 눈치도 채고 알아. 그러니까. 아니 장신이 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냥 한번 잠시 앉아가지고 그래. 생각을 하면은 바로 떠올릴 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뭐, 그걸 왜 물어봐? 알잖아. 알아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아 이해가 안 돼. Sporting left the chat.
What? 뭐야? 셀피야. 근데 셀피. 내가 안 찍지 마세요. 찍지 마. 찍지 마세요. 발가락으로 집을 수 있어. 아, 발가락으로 잡는 게 국룰이야. 맞아. 남자친구가 찍어줌. 아, 맞아. 그러니까 여자들 웃긴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얼굴을 다 가려. 이거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 항상 치통 있잖아, 치통. 한국 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약간 진짜 아까 저분이 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나. 이거 이거는 셋이 진짜 많이 해요. 치사한 샷은 되게 좋아하죠. 셋이. 저 표정. 치사한 더 좋아하는 표정. 니까지 찍 뭔데? 니까지 찍 뭔데?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잘 안 찍는다요? 여자들은 약간 머리 넘기는 척. 맞아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어. 하는 척. 자연스럽게. 진짜 많이 하더라. 이거 하고 뭐 보고 있는 척. 맞아 맞아. 약간 핸드폰 이런 하고 썸띵. 핸드폰 하고 있는 척. 뭐 이런 거 되게 근데 호정 씨 인스타 보면 다. 정직해. 납니다. 나예요? 이러면. 소름 돋았어. 맞아 나도 오늘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야 머리끈 하고 왔는데 분명 지금 없어. 근데 전 남자친구가 한 말을 다 기억나지. 맞아. 맞아. 아 진짜 궁금해요. 왜 그럴까? 비키니는 약간 되는데 또 속옷은 또 안 돼. 그렇네. 똑같은데 솔직히. 그러니까. 재질이 똑같이 다르잖아. 재질이랑 뭔 상관이야? 맞아 뭔 상관이야. 벗는 건 다 똑같은데. 맞아. 비키니 사랑합니다. 저는 비키니 좋아요. 나는 너무 싫어요. 그게 뭐냐? 뭐죠? 비키니 말고 뭐죠? 아 래시간 같은 거. 래시간 나와. 진짜 나 아는 사람 나와. 비키니 많은 사람. 비키니 많은 사람 노벨상 줘야 되고 래시간 많은 사람. 아니 그냥 팬분들이 그래요. 나 미스테리가 찍지 않다고. 우리가 트롤 비스트래 언니. 우리가 트롤 비스트래. 왜? 어니스트하고 우리가 착 한다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미스팅을 보여드립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딱히 이런 식으로 돌리고 하면은 뭐지? 왜 뭘까? 항상 핸드폰 이렇게 뒤로 돌려져 있고 그러면 근데 뭐지? 프라이버시야 이러면은 프라이버시. 반대로 하면 반대로 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어. 보려고 있어. 아니 뭐 대놓고 하지. 떳떳해서. 그지 맞아. 아 원래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프라이버시여도 이렇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기분이 나빠요. 뭔가 숨기는 거 같으니까. 맞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세일을 하면은 약간 눈이 돌아가는 그런 게 맞아. 있어요. 아껴뒀다가 세일하면 이제 사는 거지. 맞아. 그래도 뭐 세일 기간에 할인해서 사는 거면 낫죠? 괜찮은 거잖아요. 맞아. 오케이. 예스. 오케이. 37? 아 너무 로우 넘버이다. 맞아. 좀 높아야 돼요. 맞아. 저희 공 하나 붙이면 어때요? 둘이서 같이 찍을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그때 몇 개 찍었어요? 몇 번 찍었어요? 솔직히 개 많이 찍었어요. 다시 찍었어. 언니 지금. 지금이야. 지금. 프로페셔널한 포토그래퍼였어.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또 보면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언니 이해도 했어요. 공감이 많이 떨렸어요. 만다. 저 양쪽에 썰어온 데가 너무 들려가지고요. 귀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좋아. 너무 재밌다. 맞아요. 결국 여자들만의 논리가 있다. 남자들은 그거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를 하세요. 내가 보니까 이해를 다 하려면 안 돼. 이해를 하면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난 여자들만의 논리라고 해서 처음에는 뭐지? 했는데 이거 다 보면서 맞지 맞지. 오늘 여자들만의 논리 짤들을 같이 봐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안녕.